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5월 12일 일입니다. 날이 참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 뭐가 왔네요. 한번 여웅마켓 반품 받지 않습니다. 야, 로제타 스톤. 어저께 로제타 스톤 이거 받았는데 보여드릴까요? 샀는데 내가. 로제타 스톤이죠. 박물관에 기증을 할까? 아니면 장식을 해놓을까? 오늘 고순이 왔네. 어떻게 해놔야 되나? 이렇게 놓자. 이렇게 놓고 고인돌 있는 데에다가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뭘 해야 되나 한수와. 그다음에 또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 여기에? 야, 앞마당에 화석이 있네. 고순이. 아, 고수기구나. 좋아요. 파티. 코미디언? 피에로로 하면 좋겠네. 피에로 어디 있고 자. 피에로 오시면 잠시만 여기 나가 있는데. 들기 하고 초코 뭐 요건 뭐 확실하지 뭐, 그죠? 코미디언 옷. 변신하면 안 된다네. 뭐야 이거 귀찮게. 아니 뭐 이것도 뭐 뱀파이어 옷도 나쁘지 않잖아. 이것도 파티에 갈 때. 예, 그래. 그래 알았어 고마워 고수가. 너희는 뭐하니 여기서.
기분 좋게 화창한 날씨라고. 느끼하다. 올리비아는 지금 내가 준 옷 입고 있네. 항상 주민한테 인사를 잘 해야죠, 그쵸? 마일리지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렌지 나무도 혹시 열렸나? 구경가요. 쏨뱅이다! 돈이네. 돈 나와라. 돈 나와라. 돈 나와라. 돈, 아이고. 아, 잘못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별로 못 벌었네. 와, 대나무도 많이 열렸구나. 어, 이거 체리 있다, 체리. 체리는 소중하니까, 이거 또 심어. 체리나무 어디다 심을까? 어, 여기도 있대, 체리나무. 어, 여기도 있네. 심고 어, 체리 많이 있네. 어디 있네. 어, 많이 있네. 오렌지 없나? 오렌지? 오렌지를 좀 많이 심어야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비단벌레다. 요즘 저 그루터기도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그루터기도. 이것도 여기도 생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죠? 목재를 캤나? 그래서 그런가? 오. 과수원을 만들어야지, 진짜. 나무를 한 대를 이렇게 모아서 심을까? 복숭아도 있고. 청띠제비나비. 아, 잡아줘야지 또. 반가운 봄손님인 청띠제비나비를 잡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상점에 한번 가볼까요? 얼마 있었더니 6만원. 광얼룩나비다. 우아하다. 다음에 상점에 한번 가볼까요? 상점에 가면, 상점에 물, 럭비공, 저울. 오, 이거 뭐야? 야, 멋있다. 피처리 욕조. 어, 63,000벨.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버렸네. 오렌지색 페인트 벽. 아, 이거 벽지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사하라 안 오나? 사하라?
팔고. 팔자. 팔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의 곶감의 이품은 뭐냐? 통나무 가든 침대, 저게 스틸. 와, 펜지도 있네. 국화도 있고. 국화도 있고, 펜지도 있고, 백합이 좀 있으면 좋겠다, 백합. 그죠, 백합. 우리 에이브 시스터즈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돈이 별로 없지. 9시부터 먹는 시간. 여기 오렌지 있다. 오렌지를 냈다. 아싸. 그래서 오렌지를 조금 더 심어야 돼. 뽑아버리고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렌지 잘하겠지? 사과, 오렌지 이렇게 다 있어. 이제 거의 다 있는 것 같아. 없는 게 뭐가 있지? 과일 중에? 오케이, 오케이. 화석도 좀 캐야지. 화석 전에 해안에 가서 떨어진 레시피라도 없나 좀 봐야 되겠죠? 저게 여기 레시피 떨어져 있다. 한번 꼭 레시피 어디 가지 않으니까요, 그죠? 짠, 리무다. 짠. 마리아. 쿠카리스? 이거 알고 있는 건가? 쿠카리스. 오케이. 낌없이 이렇게 열매가 달려주는 우리 야자, 그쵸? 야자나무 따서, 그쵸? 비싼 값에 팔 수 있죠? 오, 여기에 또 귀중한 게 붙여 있습니다. 아이코, 엉뚱한 것을 파버렸네. 오케이. 천배, 천배, 천배 꺼내. 묻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시다. 화석을 파냈고요, 그렇죠?
거기다 어디다가 별 조각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있어봐. 레시피 중에서 울타리 같은 게 없나? 가구, 잡화, 벽걸이, 벽지, 기타, 울타리, 대나무, 잡초, 낮은 나무 울타리로 만들어 볼까? 별. 뭔가 울타리로 이렇게 통로처럼 쭉 가서 여기쯤에다 만들까? 아니야, 좀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할까? 뭔가 연못에 굉장히 큰 뭐가 들어있는데요? 근데 이런 건 낚아줘야 되겠죠? 이건가? 이거다! 이거는 좀 비싸게 팔 수 있을걸요? 별 조각공원을 만들어야지.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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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이거 뭘까? 이렇게 커 보이냐? 큰 이펙스인가? 뺐었구만. 별 조각공원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어느 지형에다 만들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어떻게 만들어야 예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까. 저 나비 비싼 나비지. 활공하는 나비. 왕호색 나비. 아주 귀한 나비라고. 로제타 스톤. 아, 별 조각권을 어디다 만들까? 되게 고민되네. 저쪽 지구에다 만들까? 가만 있어봐. 여기 말고 저기 저쪽 섬의 섬에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기서 이쪽 지역에다가 약간 문화적으로 발전이 덜 된 이런 지역에 별 조각공원을 하나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어? 뭐야, 뭐가 이렇게 가득 찼어?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가 별 조각권을 하나 만들어야지. 별 조각권을 만들고, 어? 이거 얘가 심었네. 여기다가 침엽수 뽑아버리고 별 조각공원을 좀 만들어볼 계획을 세워봅시다. 나쁘지 않아. 박물관에 가서 저쯤. 아, 이거 오렌지 색깔이 예쁘네. 박물관에 가서 좀 감정하고요. 팔고 팔고 그 다음에 에이브 시스터즈에 한번 가봅시다. 컬렉션에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쵸? 좋네요. 좋아. 그러면 기증할 거 기증하고. 티렉스의 머리. 이야, 이거 귀중한 거 발견했네. 어, 티렉스 완성됐대. 이야. 어, 해설을 해줘. 60공룡. 이야. 공룡, 뭐 티렉스 옛날,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꼬리를 질질 막 바닥에 끄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쵸? 근데 요즘에는 이제 꼬리를 들고 있죠? 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죠? 삐에로 모자 있는데? 처분하는 거냐? 나한테 처분하다니, 삐에로 모자를. 그래서 삐에로 모자가 있을 텐데. 있으면 이 삐에로 모자 팔아버리자. 어, 색깔이 다르네. 그렇다는 것은. 팔아버리지 뭐. 빼주세요, 빼주세요. 코미디언 옷. 욕실이 욕실. 빨리 집에 와서 해봐야 되겠네. 또 팔아. 아, 또 팔고, 팔고. 뭐라고 좀 팔고. 오, 좋아, 좋아, 좋아. 25,000원. 좋아요. 됐습니다. 많이 벌었죠? 24,000원 내리면. 그렇죠? 네. 올리비아가 준 모자를 바로 팔아버렸네. 됐고, 가오자. 또 있네. 신나게 과일을 따보자. 3,000 마일리지 좋네. 마일리지 다 했네. 그 다음에 옷가게 가서 한번 뭘 파나 한번 볼까요? 오늘은 예쁜 옷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 눈에 띄는 건 없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옷 좀 갈아입자 저거. 아, 저 뱀파이어 옷 별로다. 어? 어디서 봐. 물 빠진 데님 자켓. 와이셔츠 예쁘네. 뭐 오늘은 그다지 그렇게, 그죠? 어, 좋다. 치어리더 옷. 야, 이런 거 좀 아이리스한테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필수 헬멧. 오, 나쁘지 않아. 어, 아이스크림 모자. 야, 여튼 똥 모양이네. 발목 양말. 오, 이거 괜찮은데? 오, 나쁘지 않아. 다음에, 오, 스포츠 샌들. 무슨 색이야 이거? 이런 색으로 할까? 오, 윙팁 슈즈. 이거는 다 있는 거지? 샀던 거 같지? 산 거 같고. 구입하고 입고 가자. 그래. 그래, 참고로 보내. 네. 잘했어. 럭셔리 욕조. 나중에 이거 설치해보고. 또 오이소. 오, 오렌지도 여기도 있고. 오케이, 좋아. 그다음에 잠시만, 드럼통 욕조 하나 만들고 싶은데. 드럼통 잡화에 있나? 가구에 있나? 드럼통이 있어야 되네. 모닥불, 돌. 드럼통을 어디서 구하지? 자, 오전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후에 또 할 수 있으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